네, 오늘 8월 27일 목요일 되겠습니다. 지금 띄울 때 확실히 띄워야 되는 게 최여사의 생각입니다. 혼자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뭐 한두 자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 자리 이상 쫙 나오고 그 반대편에 하면 또 열 자리가 나와요. 바로 무성동 되겠습니다. 대물나라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예요. 여기는 블루길 베스가 많아서 글루텐을 가장 잘 먹죠. 그냥 어제랑 그제랑 며칠 동안은 고기를 담그면 나와요. 담그면 나오는 곳. 담그면 나오는 포인트. 미친 포인트 되겠어요. 그 대신 이제 뚝방에 주차를 살짝 힘들게 세우고 짐을 조금 날라갖고 하는 생자리를 많이 파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. 뭐 1박으로 9마리, 3마리, 4마리, 2박으로 22마리, 뭐 20마리, 뭐 15마리 뭐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희 손님들이 조항을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그런 조항들이 많이 나옵니다. 메기도 많고 붕어도 많아요. 화끈한 포인트, 뜨거운 포인트, 이번 주는 무성동 상하 좌우 빈틈없이 한번 자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생자리가 있으면 더 좋아요. 오히려 생자리 파는 게 여건이 좋네요. 생자리를 파는 분마다 고기를 더 많이 잡네. 대물나라가 어디 있냐고 여기 보이시죠? 하여튼 걸어서 2분 거리에요. 무성동 포인트, 뜨거운 포인트, 핫포인트, 미친 포인트입니다. 워낙 고기가 너나 좋은 자리 나쁜 자리 할 거 없이 고기가 많이 나와서 예쁜 채여사는 미친 포인트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과격한 표현이기는 해요. 근데 너무 즐겁다 보니까 진짜 우리 기대 이상으로 미친 듯이 나오니까 제가 미친 포인트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때그때 따라 조항이 달라지니까 또 꽝 치는 분들도 많고 꽝을 칠 수 있는 확률도 많다는 거 염두하면서 무성동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고기가 나올 때 뜰 때 가야 됩니다. 8월 2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.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입니다.